간다고 했던 나. 저기서 맛있는 것도 먹고 했는데 기억하고 있나요? 지금 그게 아니네. 슬퍼서 울기도 하고 계속 같이 지냈으면 좋았을 걸. 이별이 다행인 것 같아요. 야, 저기 집만 봐도 눈물이 저렇게 나요? 저 때는 그냥 이런저런 감정이 네, 북받쳐가지고. 아이고. 그때 옛날에 좋았던 기억들. 그 앞에서 제가 마중을 나갔었던 때도 있었고 아이 아빠가 마중을 나왔던 때도 있었고 이제 같이 누워가지고 영화 보던 거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. 여전히 마음은 아파요. 지금 다른 사람 살고 있네. 또 아쉬움이 남나 보다. 미련하고 그냥 좋아하는 거죠. 우선 아이 아빠 차가 없는 거 그거랑 이제 문에 아이 아빠 뭐 우편물도 없었고 아이 아빠 물건도 되게 많이 바뀌었고 그 부분에서 이제 아 진짜 없구나 그걸 제일 많이 느꼈어요. 아니 왜 이렇게 사람이 순수할까? 그때처럼은 못하니까 아쉬운 것도 있고 그때가 그리운 것도 있고 그래요. 왜 눈물이 나냐 자꾸. 다른 거는 똘똘한지 모르겠는데 우리 세빈 씨가 바보구나. 사랑의 바보. 사랑의 바보. 내 저거를 우리가 뭐라 그럴 수 있어? 어? 설마 아이 아빠? 진짜로? 아휴. 아닐 거야, 아닐 거야. 아휴. 아, 네, 이모. 아, 네, 이모. 이모? 아, 좀 늦은 시간인데, 아이다. 좀 죄송한데. 고민이 있을 때 이모한테 전화하는 편이에요. 친이모? 네, 친이모예요. 엄마보다 이모랑 가깝지? 네. 저도 잘 챙겨주시고 하늘이도 잘 챙겨주시고 정말 엄마처럼 의지할 수 있는 이모예요. 이모가 좀 좋은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다. 정신 좀 차리라고. 그 하늘이는 잘 크지? 요즘 막 뛰어다니고 놀이터 가서도 막 그래가지고. 네가 힘들겠다. 옆에 아빠라도 있으면 좋을 건데. 근데 저도 약간 좀 기대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. 약간 그런 생각도 살짝씩 들어가지고 이모 생각은 어떤가 해서. 그 한우리 아빠 만나고 그런 건 아니잖아. 그 한우리 아빠 만나고 그런 건 아니잖아. 그래 그래. 느낌이 쎄하거든. 어른들은 다 알아. 한번 그랬다가 두 번은 안 그러는 건 보장은 없거든. 아 만약에 진짜 걔가 천선했다고 해도 약간 좀. 이모는 안 믿어. 이모는 안 믿어. 다시 너 하고 뭐 관계 사랑이랑 관계 그런 건 안 했으면 좋겠다. 맞습니다 이모님. 사람을 안 변합니다. 주변 사람들이 다 반대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. 그렇죠.